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이후에 관련된 보도들이 뭐 지상파나 뭐 케이블 어디든지 굉장히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허위 사실, 이 법률과 관련된 유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규제하려는 법률 또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상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단팀까지 꾸려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그러니까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건가요? 예, 뭐 저도 오늘 뭐 최근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실제로 압수수색까지 갔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허위 사실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논란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인터넷상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뭐또 게다가 이것을 또 인터넷상에서 퍼나르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마치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좀 중요한 부분들이 논의에서 좀 누락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바로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네. 일단 허위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생이 숙제를 내줬는데 저 사실 안 했는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그렇죠.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렇게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그 엄밀하게 말해서 거짓말을 할 자유도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 표현의 자유를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헌법에서도 수정헌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거짓말을 할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니까 약간은 우습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 자체만으로 그 거짓말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인한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네.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뭐만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즉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뭐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그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면 뭐 물론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혼인빙자 가늠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사기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실제 우리 법률 속에서 타인의 평판을 저해하는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뭐 민법, 형법으로 다 있죠. 그리고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은 뭐 사기죄가 되고요. 그리고 네. 상장회사가 뭐 증시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허위 사실 적시하면 허위 공시가 되고 또 다른 생산자의 표지, 저그 상품의 표지를 자기 제품에 부착해서 마치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네네. 것들 이런 것들은 상표권 침해 그리고 또 선거에서 또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비방이나 뭐 거짓 선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통해서 유포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국한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한때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미네르바 사건. 네, 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박대성 씨가 결국에는 구속이 됐었는데 네. 이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구속된 상태 구치소에서 거의 1년여 계셨는데 일단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그 해당 그 가둬놨던 그 해당 법률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이 부분이 그 위헌 판결을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대성 씨 같은 경우는 무죄로 석방을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특히 이 조항에서 공익을 해한 목적으로라고 해서 이게 그 위법성의 사유가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명확성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즉, 허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리 허위 사실을 통해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이면 반드시 또 손해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익을 해한다는 목적의 경우에는 그것을 뚜렷하게 법으로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좀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양치기 소년이 뭐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근데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마을 사람들이 허탕을 치게 만들었죠. 근데 네네. 특별한 뭐
이익을 얻은 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의로,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을 도우러 왔던 것이고 그 거짓말 자체를 사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논의들을 좀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 보자면 뭐 소리 질러서 알린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양치기의 거짓말을 그대로 SNS에 올린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처벌하겠다,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뭐 공익을 해친다라는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처벌 근거가 미비해서 처벌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서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민주주의 사회 공동체 유지, 뭐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허위 사실이 뚜렷하게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누가 정말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유포된다면 사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에 따른 검찰의 반응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러한 좀 극단적인 예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위헌 판결에서 적시를 했듯이 공익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목적이 있었는지도 정말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도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일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뭐 진상규명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익이며,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폄훼하는 허위 게시물, 이런 것들이야말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국방부의 그런 발표가 그것이 공익이고 안 보이며, 또 이를 반박하는 인터넷 게시물, 이런 것들이야말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입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명예훼손이나 비난들은 사이버 폭력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저널리즘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그 우리 사회의 법과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을 비롯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허위 사실로 그 각인된 좀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듣다 보면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실이 딱 드러난다고 해서 또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법률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간단한 허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또 관련된 사실,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뭐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거나 더 자세한 자료들, 정보들을 큐레이팅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저널리즘이 이러한 시스템을 아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거나, 혹은 관련된 사업 분야를 그 좀 더 취재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시민사회 자유의 영역에서 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이경락 박사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